송병구가 살아남았네요 아직까지. 네. 네. 야, 그러네요. 김명식 대 송병구. 네. 2조는 6조입니다. 6조. 6조의 8강 경기입니다. 홍병구는 김현목 선수를 잡았고요. 네. 김명식은 장욱과 이재현 선수의 승자를 이기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장욱 이 친구가 공허유 축구 때 나왔었잖아요. 고석현을 이긴 친구. 네. 네. 김명식이 패배를 했고요. 네. 송병구는 상대 테란 김현목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김대엽 선수를 막 예선에서 꺾으면서 네.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송병구 선수고요. 송병구가 만약 김명식을 잡고 4강에 간다. 네. 4강이 가장 큰 위기거든요. 뭐 김도욱도 있고 방태수도 있어서. 근데 동족전이면 송병구가 오늘 뚫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야, 기대됩니다.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거 김명 선수의 김명식과 어윤수. 네, 엘리전. 엘리전. 머리를 그 김명선 선수가 지어 뜯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김명식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김대엽을 잡았던 송병구. 김명식 선수도 뭐 송병구 선수가 이제 플레잉 코치긴 하지만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그러니까 S급을 상대하는 것보다 네. 송병구랑 하는 게 더 떨릴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송병구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쵸. 이제 직책이 플레잉 코치고 그냥 좀 온갖 별의별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선수잖아요. 네, 네. 도맡아서.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김명식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아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패배에 대한 충격을 아직 벗어나기 어려운 시간대거든요. 그렇습니다. 3차전끼리 만났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았다. 노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얘기를 노병은 죽지 않는다. 네. 네. 송병구 선수. 아 어제 그지죠? 애결 조난제 송병구가 나왔어야 돼요. 재미를 재미 물론 이제 모든 것들 다 취할 수 있는 네. 승리도 따낼 수도 있고요. 네. 뭐 시청자들의 백만백리건들이 정말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공제어에서는 김명식 선수가 훨씬 빠릅니다. 반 정도 빌드타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놓고 우주관문. 네. 라스는 두 선수 모두 150 이상. 김명식은 관문 업그레이드에 이후에 추적자와 모선액을 찍었습니다. 빠른 호관이 아니네요. 네. 라스를 모았다가 진행 상황은 거의 비슷하지만 타이밍이 네. 좀 다릅니다. 빠른 인공제어설을 할 거라면 무난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모선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급 지금까지 캐원 자원은 좀 다르지만 빌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황운이 회 홍병구의 선택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취소 우주 관문. 아 명식 김명식 선수가 동족전도 심리전을 되게 잘 걸더라고요. 네. 아, 그럼 송병구 선수가 같이 전멸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한번 노려보려고 암흑성소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관문 주동을 늘려요. 네. 뒷마당 쪽에 모선액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전멸. 네. 우주관문 봤으니까 일단 전멸. 멀티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자가 모선액을 먼저 만나죠. 아, 우주관문을 본 게 아니죠. 네. 상원을 봤었죠. 네. 확인하고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김명식 선수의 빌드가 좋아지는 거죠. 네. 네. 예언자를 한 기 누르고 다시 황혼의 회를 갑니다. 송병구는 로봇공학 시설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진해서 수정통 하나. 상대방의 빌드를 송병구가 모르니까 전멸이 빨리 끝나도 공격으로 득점을 할 수가 없고 네. 예언자를 보고 나서 움직이자니 그러면 상대방의 전멸이 거의 끝날 겁니다. 예언자는 나왔고요. 네. 날아가고 있습니다. 방 강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송병구 선수가. 네. 로봇공학 시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황혼회를 네. 봤으니까 네. 암흑기사 또한 생각하는 송병구 선수의 배제하지 않는 플레이죠. 로봇공학 시설 자 예언자 확인. 예언자 1킬 1킬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근데 예언자가
한 0.5초만 늦게 와서도 네. 네, 그럼 추적자가 더 앞으로 나갈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대가 취소할 황혼의 회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요. 네. 근데 결국엔 다시 지웠거든요. 네, 못 나가요. 전멸이 돼도 못 나가니까 연결체를 빨리 지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손동 네. 선수. 그리고 재련소를 눌렀습니다. 지금 탐사정의 숫자는 같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뭐 최근 예선 뚫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하고 있는 송병호 선수구나. 네. 그리고 송병호 선수가 코치로 넘어가기 전에도 동족전은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또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본인의 입으로요. 네. 동족전은 그 누구한테도 안 진다고 지금도. 네.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선수를 내가 다 이기고 있다고. 네. 그렇죠. 상대전적에서. 그렇죠. 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오냐? 다 안 돼요 자기가 레드에서 그러면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 네. 그러면 그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은 본인이 많은 사람들에겐 송병구에게 뒤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겠네요. 모르죠. 상대방은 모르는데 송병구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네. 김진수 정타 깨졌습니다. 김명식도 마찬가지로 전멸이 됐습니다. 예언자가 다시 송병구의 진영으로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영적으로 할 만한 조합은 김명식입니다. 예언자 잡히겠는데요. 해제는 전멸을 해서 왔군요. 네. 잘 견제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살아 있고요. 김명식. 함사정을 네. 3기 줄여 주었습니다. 공일업은 반 이상 진행이 되고요. 불멸자를 찍습니다. 김명식과 송병구 선수가 지금 관측선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관측선이 조만간 나와서 이게 끊기게 되면 시야가 없어요. 정찰을 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네. 흐물흐물거리는 거 봤나 보네요. 네. 과충전으로 잡나요? 과충전으로? 그런데 그건 아니네요. 빠져나갔습니다. 여전히 예언자가 살아있는 김명식. 멀티도 빨랐고 업도 빠르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경기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찰을 또 했기 때문에. 뒷마당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최적화는 끝나지 않았지만 네. 계속해서 탐사정을 눌러주고 있고요. 버신테크가 약간 느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네, 공이업도 훨씬 빠르네요. 네. 네. 공이업이 끝나자마자 뛰는 않지만 네. 바로 찍었네요. 네. 앞마당을 먼저 가져갑니다. 김명식. 이게 송명구 선수가 파수기를 좀 늦게 찍어서 정찰이 안 되네요. 네, 기동성이 네. 좋은 유닛으로 정찰이 안 돼요. 네. 앞마당에서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요. 예언자 컨트롤 좋아요. 저기에 전멸돼서 올 순 없네요. 네. 바라볼 거. 튀어났죠? 네, 뭐가요? 전멸을 한다라는 거요? 네. 네. 자, 앞마당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송병구. 네. 결국 만들어줬습니다. 뒷마당에는 광자포 하나, 다섯 쪽에 유닛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언자가 진짜 눈에 가시네요. 네. 자 상대방의 뒷마당 들어갔어요. 송병구의 뒷마당 송병구의 뒷마당 안 잡혔어요. 16 네 부지런합니다. 아이고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상당히 차이 많이 납니다. 중요하죠 업그레이드. 네. 김명식이 예언자로 계속 괴롭히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센터 싸움이니까. 거신 하나가 이미 나와있는 김명식. 송병구도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업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송병구입니다. 네. 불멸자의 숫자는 송병구가 하나 더 많습니다. 김명식이 그래도 스벤웨이 에이스고 개인 리그에서 최근 또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혀 밀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송병구 선수. 그렇죠. 네. 추적자 내기. 그만큼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송병구 선수가. 네. 언덕 점멸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선 바로 못 넘어가죠. 네, 네. 바로 널뛰기. 성자가 네. 10개, 4개, 한 4개 정도는 버려도 그만이거든요. 저게 여기서 바로 가지나요? 너무 먼데요? 네. 여기 이거 네. 네. 이거 안 되죠. 이거 되면은 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네. 난리 나죠. 네. 오 이거 이게 왜 떡인가요? 모선액. 이게 모선액이죠? 어이구 모선액 만화가 200 한해 네. 찼었던 모선액입니다. 어제도 모선액 터졌는데 이러다가 네. 명선액이 될 수도 있어요. 4대3이라 탐사도 더 잡혀요. 네. 야 탐사 중 와 송병구 이거
방금 전에요. 왼쪽에 네. 있는 병력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시선을 네, 숨겨주고 네. 아이고. 근데 그 살아가요 설마? 안 살아가도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포장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이득을 받기 때문에 안 살아가도 되는데. 야, 송병구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어 설마? 설마? 야 송병구. 송병구? 와. 김명식 지금 자원 남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놀랬을 거예요 방금. 네. 우리 그 모선에 잡힌 게 순간적으로. 완전 좀 찔끔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송병훈지 백동준인지. 네. 노공 하나 더 갑니다. 최석화도 뭐 훨씬 잘 됐고요. 네. 공사업 찍었고요. 김명식 네. 병력 내려옵니다. 돌집만 좀 안 됐다 뿐이지. 네, 김명식 선수가 노공을 하나 지어주고 내려오는 거라서. 모선핵도 지금 한번 잡혔었잖아요. 그렇죠. 네. 모선핵의 에너지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액션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운광기 네, 내려옵니다. 3시 방향으로 운광기 내려서 뭔가 이득 보려고 이 병원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원도 먼저 되고 네. 해커도 지금 집정관도 뽑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피해를 줘야 됩니다. 환상불사주로 확인했고요. 자. 운광기 방저사 4개 탔습니다. 자 송명구 수정탑 막히죠 이제 150에 멈췄습니다. 자, 뒷마당 근데 포탑이 삼각자 오? 삼각자 강자포가 세 네. 역시 삼성은 3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테란도 나올 때 3테란 네. 세 개? 나 세 개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두 개는 몰라도 김병식 멘탈 흔들리겠는데요. 네 이건 뭐 올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파악한 건가요? 송병구 네 오 로공 이미 두 개. 오, 네. 네. 송병구? 3업 돌친 이걸 송병구가. 네. 네. 그리고 아까 간문도 다 늘려놨거든요. 앞전멸. 전멸. 앞전멸. 전멸. 송병구. 어? 이야 공상업 끝납니다 이제. 네. 돌친도 끝났고요. 업그레이드 차이 많이 나고요. 이쪽에서 이걸... 중요 병력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송병구가? 멀티 가져가면서 전진. 이거. 근데 지금은 병력이 업은 앞서지만. 김명치의 광전사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기세 싸움에서 네. 밀리질 않아요. 네. 3업이야 지금 거신 두 개 더 나오고 있고요. 모선에 조심해야죠 송병구. 이영호가 잘할 때 가령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송병구가 잘하면 송뱅구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뱅구 모드입니다. 갓구. 네. 갓구 갓구. 네. 오. 멀티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 송병구. 임대협을 이겼던 게 괜히 이겼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네. 있어요. 네. 거신 8대 6 불멸자 2대 1 집정관 3대 2 다 앞서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그렇지, 나이도 앞서고 있거든요. 어. 네. 이승현과 백동준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올킬이죠 유대현 해설. 네. 아 난감하네요. 네. 네. 야 이야 벌써 떨어지나요 결승도 아니고. 아니 이승현이 떨어질 만한 선수가 김정훈한테 졌다고 하네요. 가습생. 백동준은 양의수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네. 토스전에서 예. 말씀드리는 순간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공상업 따라왔고요. 네. 거신도 지금 8거신을 맞춰줬습니다. 김명식 네, 하지만 멸자가 4대 1 변수입니다. 네. 자 달려드나요? 시간은 위치해! 자, 자, 위치해! 8거신 8거신 시간되고! 자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 환상거신! 불멸자 변수 불멸자 변수! 불멸자 4대 2 불멸자 4대 2 불멸자 4대 1 송병구가 잡는 것 같은데요! 모드네요. 갓구네요. 갓구. 물론 모선핵을 때린 요지일 수는 없습니다. 네. 기분 좋게 맞았을 수 있죠. 네. 와. 아, 모선핵. 네. 집정관 스노우볼링. 네. 불리면서 네. 오는 거잖아요. 저게. 네. 불멸차는. 네.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모선핵 또 좀 놓친 것 같아요. 사실. 네. 어 거신아. 어. 네. 거신 차이가 8대 4고요. 송병구. 아 송병구. 이 멀티는 바람 앞에 등불.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네요. 네. 아 거신은 10거신까지 뽑네요. 네. 네. 어느 정도 8거신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불멸자 찍는데 일단은 10거신. 1호를 그냥 뒤집는 선수죠. 그렇죠. 네. 아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머리 위쪽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광전사 광전사. 교과서 같은 교전이네요. 머리 자, 위쪽에 소환. 그만. 갓구 모드.
와 대박 취재. 야, 야 이것이 송병구. 바로 네 이것이 바로 송병구의 무결점의 경기.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송병구 선수가 체중도 굉장히 육중해졌잖아요. 네. 굉장히 탄탄하고 무거운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물론 그 육중한 체격 때문에 본인 여자친구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네. 이건 경기력이 완전히 살아났고요.